5년 전부터 한 달에 두 번씩 지금 108회 차거든요. 108회 차인데 이거는 저희가 솔직히 뜻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단체를 떠나서 뜻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보내는 거니까 인도적 자원에서 보내는 거니까 이게 북한에서 뭐라 하든 우리는 제일 어렵고 힘들고 그 노약자들, 일단 피해자들인데 계속해서 보낼 것입니다.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지금 통일부가 왜 이렇게 저희를 찍어서 하는지 모르겠고요. 5년 동안 해오면서 정부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강화경찰서, 해양경찰, 군 이렇게 해가지고 매 해차마다 다 나와서 보고 그다음 뭐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